브라이언은 레슨을 갔습니다. 레슨 끝내자마자 집에 오면은 얼른 짐을 싸서 공원에 가보려고요. 진짜 봄이 온 것 같은데 내일부터 비가 온대요. Hi. Hi. How are you? How are you? Hi. Hi. 뜨거. 아 뜨거? 엄마 이거 고데기 하는 거 위험하니까 서수준이 저기 가서 누고 있어요. 알겠죠? 옷도 다 입었고 우리 준비 다 했네. Hi.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소준이 최고. 잘 노네. 그래? 이거 봐봐. 오빠 뒤로도 아무거 어? 쿵쿵쿵쿵 소리 나네. 누구지? 아빠. 아빠야? 아빠 아직 안 왔어. 괜찮아. 우리 아, 아저씨야. 쿵쿵쿵쿵 하지 마세요. 우리 서준이 사 무서워요. 무서운 거 아니야. 가요. 아직 서아야 이제 괜찮아. 아시가 뚝딱뚝딱뚝딱 뭐 고치고 있대. 그럼 우리 서아 이러고 있자 그냥. 엄마가 토닥토닥 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떡볶이 아빠 오면 하지 뭐. 서아야 우리 따뜻한 아저씨 이제 갔어. 서아 엄마 아빠 우, 잘하네. 가서 이제 해. 드디어 갔어요. 여러분이 해주신 구독자의 칭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죠? 제가 또 그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후보를 몇 개를 뽑아볼게요. 그 게시창에 올릴 테니까 투표해주시면 더 많은 걸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떡볶이를 만들자. 떡볶이를 만들자. 아 오빠. 응. 오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길이 많이 막히긴 하는데. 그래, 있어. 날씨는 되게 좋다. 날씨 좋아? 조심히 와. 애들 옷 다 입혀놨고 차에 있나봐. 가방을 쌀라 했는데 가방을 못 샀어. 그러네. 그냥 가방만 싸서 가면 돼. 여기 찐득거리니까. 트레이더 조에 떡볶이가 나온 거예요. 짜잔. 그래서 벌써 이거 두 봉지째 먹었었거든요. 맛이 약간 달고 엄청 매워요. 되게 신기해요. 트레이더 조에서 직접 만든 떡볶이 세트인데 구성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오거든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맛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짜자잔. 트레이더 조 피자 원래 유명한데 제가 아는 분 집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사시는 구독자분들은 이거랑 한번 떡볶이 트라이 보세요. 맛있어요. 제가 떡볶이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엄마예요. 미국에 장학생으로 왔잖아요. 1년 딱 프로그램 끝나고 1년 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가정 현병장 이게 막 다 서포트를 해주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저희 언니랑 동생도 있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되게 부담이었던 거죠. 갑자기 전화 왔는데 분식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오래 세탁소도 하시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었거든요. 분식집을 한다는 말을 듣고 막 엉엉엉 울었어요. 나 때문에 막 그런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또 하실까봐.
엄마가 이렇게 알려준 팁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엄마가 해주신 뭐 요리라든지 순두부찌개 이런 것도 엄마가 팁을 항상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모든 찌개나 국에 뭐 까나리 엿젓을 한 스푼이나 이렇게 조금을 넣으면 무슨 맛이 나냐면은 식당 맛이 나요, 여러분. 진짜 고추장이랑 좀 하면 넣었는데도 맛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달게 설탕을 넣어야겠죠? 설탕, 설탕. 맛있어, 맛있어. 마늘 이런 거 안 넣어도 맛있답니다. 서야! 주는 첫삼 밑에 백화. 지지가 많아. 오피오, 오피오, 오이오, 오이오, 오이오. 엄마 이거 충전했는데? 엄마야? 이 안 돼! 어떡하냐? 나요. 우와 문을 열어도 하나도 안 춥다. 아빠! 아빠! 아빠가 온 것 같아! 아빠가 온 것 같아요! 아빠가 없어요! 난 맨발로 나왔어. 맨발로 반겨주는 와이프야, 오빠.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 웨딩 사진 찍었던 데예요. 싱어가는 처음 나왔을 때 이모진 신호를 진짜 좋아해요. 신호 신호대? 신호대. 다 기억하네 준혁이? 나 여기 승무랑 온 거 너무 귀여워. 여기서 그래. 저번에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억. 진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기억이야? 응, 맞아. 지민이는 이무진 스타일 좋아해? 이거 다 삼촌 스타일. 삼촌 스타일 좋아해? 삼촌이 좋아하겠다. 마음. 괜찮아, 일어나. 잠깐만. 다리를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다리는 옳지, 하나는 밀어. 옳지, 옳지, 그렇게 옳지. 오빠, 오빠, 이거 봐봐. 한다, 해. 자, 이렇게. 자, 엄마 봐봐, 이렇게. 하나, 둘, 셋, 뭐야? 왜? 뭐야? 맞아, 나도 한번 생각했어.
에어프라이기 샀고. 엄마 되게 행복해 한다. 엄마 더 이상 기름 안 튀겨도 되고. 아, 여기 있잖아. 유야. 유이는 여기 없어. 유이가 예뻐, 엄마가 예뻐. 어? 유이가 예뻐, 엄마가 예뻐. 유야. 엄마가 예쁘지? 유야. 엄마 개 좀 봐요. 아, 이거 먹어봐. 준아 그만하래. 아빠 싫대 이제. 드디어 에어프라이기를 샀습니다, 여러분. 예! 기름을 더 이상 튀지 않아도 돼요. 예! 그리고 애들 선물도 샀어요. 엄마 선물! 짜잔! 바라고 바라던 에어프라이기를 샀어. 와우! 와우! 와! 소리 질러! 어, 뭐 그냥 빼는 거 아닌가? 어, 그거 테이프 붙어 있어요. 아빠! 아빠! 어, 알겠어. 어, 끝에 손이 서. 아야. 오, 호호호. 와, 와, 와. 여보, 고마워. 오늘 밤 야식. 바깥에게 해줄게. 와, 와. 이거. 띠리리리리리. 그동안 제가 에어프라이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산다 그랬는데 못 샀거든요. 아 너무 행복해라. 오빠 너무 좋다. 크기도 내가 딱 원하는 건데 완전 세일 거에 잘 샀어. 근데 진짜 잘 샀어 오빠. 이거 원래 400 얼마라며. 근데 아마존에서 뒤에 사서 200 몇 프로 산 거지. 미안합니다. 열려있는지 몰랐어요. 좋아? 너무 사고 싶었나봐요. 한 2주간은 계속 이게 있는 마트를 가서 보여주면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는 이걸 꼭 살만 하는지 그냥 사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네요. Don't you tell. 자 이제 육타로 가자. 너무 행복해 보이네. 되게 좋아하는데. 마트 사갔어. 이게 고마워 그랬어 소진이가. 고마워 그랬어. 와 you guys are so welcome.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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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